안녕하세요. 세운병원과 함께 발목 불안전증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,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발목 불안정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발목 불안정증은 발목 외측 인대가 늘어나거나 손상 및 파열되어 안성적으로 발목 염좌 현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. 반복되는 염좌로 인하여 통증이 지속되고 붓기가 동반되기도 합니다. 심한 경우 연골 손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. 발목 손상 시 초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거나 자가 치료에 의존한 경우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야 발목 불안정증을 유발하게 됩니다. 발목 불안정증 증상은 통증 외에도 늘어난 인대가 발목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발목을 잘 접지르게 되고 보행 시 불안하거나 절뚝거림, 발목을 움직일 때 소리, 발을 내디딜 정도의 심한 통증 등이 있습니다. 발목 불안정증 치료는 초기의 경우 기부스나 보조기 등을 착용해 발목의 염좌 현상을 방지하고 물리치료, 운동치료, 주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. 손상이 반복되고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 시 또는 연골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. 발목 불안정증 수술은 15분 정도 소요되며 인대를 봉합하고 주변 조직을 한 번 더 덮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. 수술 후 3주간 기부스를 착용하며 체중을 싣지 않기 위하여 목발이나 보행기 또는 휠체어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4주가 지난 후 걸을 수 있으며 3개월 후에는 스포츠 활동이 가능합니다. 지금까지 발목 불안정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,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.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